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양대교를 건너 15분 거리에 있는 새로운 덕은지구라는 도시에 우리 6개 대교구가 연합으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캠프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을 접촉하고 또 예비된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지도 전달하고 또 교회를 홍보하는 그런 소개도 했지만은 그러한 행위와 상관없이 캠프 그 자체는 뭐냐면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빛이 비춰지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이 빛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빛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과 현장이 온통 어둠에 덮여 있고 그리고 흑암이 모든 사람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둡다는 거죠. 밝으면 빛을 비추라고 할 필요가 없죠. 밝은데 빛을 왜 비추겠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지금 세상과 현장은 온통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밖으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나라 안으로는 계속되고 있는 경제 불안과 또 마약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정사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과 흑암이 세워놓은 이 재앙과 저주의 망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당연한 것들이죠. 하지만 아무리 어둠과 흑암이 발악을 해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깜깜한 밤에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바로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는 것처럼 혼돈과 흑암의 현장과 세상에 빛 대신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그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 빛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결국은 빛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빛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저는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단어를 꼽으라면 빛이 아닐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바로 빛이란, 하나님 자체가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인생은 어두움과 흑암 속에 있었는데 그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고 그 빛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서 이제는 이 빛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빛의 망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원 가족들의 아마 간증이자 인생 스토리일 겁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둠이고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빛을 알게 되고 이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춰지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표까지 우리가 달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빛을 가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캠프입니다. 꼭뭐 덕은지구 연합 캠프처럼 뭐 특정한 현장에 가야만이, 아니 꼭 해외 캠프를 가야만이 캠프가 아니라 내삶 속에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에 빛을 비추고 그 빛을 전달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현장도 치유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리는 것이 바로 인생 캠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캠프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인생이 캠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과 흑암,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잘못된 틀린 망대, 빛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 캠프입니다. 우리 인생이 캠프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캠프로 응답받을 수 있는 캠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어딜 가도 모든 것이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캠프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강한 자가 꺾이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는 영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심플한 신앙생활, 심플한 신앙생활로 인도받으려면 영적 싸움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뭘까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영적 세계는 분명하죠. 빛이냐 어둠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흑암과 어둠의 역사는 가장 먼저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특별히 캠프를 하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면 반드시 사단과 흑암이 역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순탄하게 평탄하게 잘 살았는데 이상하게 복음에 집중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에 좀 집중하려고 그러고 좀 훈련 좀 받으려고 그러고 막좀 현장에 가려고 하고 전도 선교에 뭔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사단이 어떻게 알고 그전에 없었던 문제까지도 막 몰아치는 거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아니면 불신앙에 빠져서 중요한 응답과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문제 자체에 매이거나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우리 가정과 현장에 왔는지,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세 가지 기준과 관점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난 나에게는 그 문제가 너무나 당황스럽겠지만은,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원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이 땅과 세상은 결국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 당연한 문제를 우리는 왜이 문제가 하필 왜 나에게 일어났냐라고 막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당연한 문제인데, 사단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당연한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필연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도하죠? 문제를 없애달라고,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지금 허락하신 겁니다. 즉 필요 없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굳이 뭐 나에게 왜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욥에게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욥을 정금처럼 순금처럼 영적 망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잘 인도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현장에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응답과 축복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필요한 문제구나.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답을 가진 자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위중한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치료약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렇죠? 백신이 있으면 더 이상 바이러스는 문제가 아니죠. 왜? 백신이 있잖아요. 백신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답이 있다라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 문제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막 무너뜨릴 것 같은 엄청난 문제로 막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데. 답이 있으면 더 이상 그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더큰 응답을 바라보고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의 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당연한 문제, 필요한 문제, 그리고 절대적인 문제다. 이세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것이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현장과 장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 사탄과 흑암의 세력이 꺾이면서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능력이고 캠프의 축복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빛만 비추면 되는 겁니다. 빛만 비추면 그 빛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강한 자를 결박해서 세간을 늑탈하려면 바로 영적 망대를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반대로 영적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강한 자가 여전히 그 지역과 현장과 사람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적 망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망대가 있으면 더 이상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영적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겠죠. 큰 바닷가에 등대가 없다. 그 어떻게 될까요? 그 바다를 지나는 수많은 배들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언제 좌초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지역에 영적 망대가 없다. 그 지역은 결국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일곱 망대를 여러분이 24 누리며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 현장 살리는 영적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망대 한 곳이 서 있으면 사탄의 망대, 재앙과 저주의 망대가 무너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의 현장에,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 현장에 영적 망대로 서 있을 때 나라와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망대란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과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 운동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